조이타 샀거든요. 그거 보시면 남의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뒤에서는 장시하는 거예요. 돌리지만 그게 매매가격과 1원도 차이가 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전세 대금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.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. 그때 되면 100% 그 돈을 못 빼줘요.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. 네, 분양 알들이 있었던 걸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일한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대가랑 지금 전세가가 같았잖아요.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?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까지 특강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해주셨나요? 당시 세입자분들한테?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?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전세가한테 큰맘 없이 시키시고요. 아랫니 전세는 8개고 매매는 10개고요. 10개네요? 네.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수료 이상,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명목 받은 건 다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그 법정 수수료 이상을 초과해서 다 받은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. 2,3천만원짜리 집 팔아주면서 1,700만원?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부장대행하고 집 줘야 돼요.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.